자, 신화 인터텍이 아쉽다면 두 분이 주신 대안주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 VR 성장에 기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뉴프렉스를 한 분이 제안해 주셨고요. 역시 XR 기기의 FPCB 대표 주자다라는 의견으로 인터플렉스를 살펴보자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뉴프렉스와 인터플렉스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주셨습니다. 다 플렉스, 플렉스 이런 종목들인데 김민수 대표님부터 뉴프렉스부터 볼까요? 네, 일단 시장부터 플렉스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뉴프렉스는 FPCB라고 하는 과거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연산회로 기판이죠. 네. 이쪽 관련되는 회사고 삼성, LG, 게다가 중국 써니 쪽에 납품을 한 이력이 계속 갖고 있고요. 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기판 관련주 분위기 안 좋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업황 별로 안 좋다. 삼성도 재고 5천만 대다. 그쵸.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기판주들 낙폭이 좀 커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프렉스는 모멘텀은 여전히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메타의 오큘러스죠. 이쪽에 차기 XR 기기 쪽으로 FPCB의 납품을 이제 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는 커지는데 근데 특히 이 기기에 한 대당 납품하는 FPCB의 적용 개수가 전작에는 4개였는데 5개로 늘어난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렇게 되면 이제 Q가 늘어나는 꼴이 나오겠죠. 그러겠네요. 게다가 또 올해 오큘러스향 매출액이 한 357억 가까이 되면서 전체 매출 비중의 연간 한 16%까지도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진정한 AR, VR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쪽으로도 바라보는데 그래서 지금 추정한 거로는 올해 매출액이 2,200억대 그래서 약 한 29%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184억, 그러니까 즉 1,090% 늘어날 걸로 예상하면서 네. 영업이익률이 8%대까지 나오면서 사상 최대치까지 전망을 하는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네. 그래서 아마 시장 분위기 때문에 밀렸고 실적은 여전히 사상 최대에 가깝게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시총이 1,100억대까지 밀렸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약간 실적 좋아하는 것 대비해서 고민하는 가격이었다고 하게 되면 확실히 싸졌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R, VR 성장의 기대감, 이것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FPCB 쪽의 전통적인 강자죠. 뉴프렉스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실적도 올해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는 너무 싼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의견까지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병수 PB님의 인터플렉스를 볼까요? 어쩌면은 무슨 플렉스라고 붙은 회사들이 이런 네. FPCB라든지 이런 회로 기판 쪽에 조금 있는 회사들이라고 그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94년에 설립돼서 2003년에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 회사이기도 하고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FPCB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걸 제조하고 있고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요 고객사로 BH가 주요 경쟁사다라고 다트에 나와 있는 회사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폴더블폰이나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 FPCB 제품에서 83% 그리고 FPCB 상품에서 16%라고 나와서 결국에는 회사 전체가 FPCB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내년 이제 올해 하반기 넘어가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스마트폰 등 이제 새로운 XR 기기가 도입될 시기가 나온다라는 좀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고 우선 FPCB를 공급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회사 중에 하나가 인터플렉스가 아닐까라는 이런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93억 원 정도가 기대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컨센서스 한 74억 원 정도로 나와 있을 때 이것을 상회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업종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요 근래에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종목들이 조금 관심을 네네. 받지 않을까 생각할 때 인터플렉스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도 있고 특히 S22 울트라의 S펜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S22의 울트라 S펜에 인터플렉스의 이제 디지타이저라는 게 매출이 이제 긍정적으로 충분히 나오고 있다. 즉 S펜 쪽에서도 분명히 요 인터플렉스 회사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보고 있고 특히 하반기에는 이제 그 삼성에서 폴드 4가 나옵니다. 폴드 2, 폴드 3이 지나고 이제 폴드 4가 출시 예정이 되고 있는데 판매가가 거의 지금 나온 폴드
그 이렇게 여는 폰이죠. 그 폴드폰에서 한 두 배 수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가 어리고 있고 폴더블 폰과 이제 S펜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업황이 좀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 신제품이 나오게 되고 S펜의 이제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서 아마 수요 증가할 때 수혜가 충분히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인터플렉스도 이런 시장이 많이 빠질 때 좀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고 외인 매수세가 충분히 몰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이 스마트폰 업황이 뭐 지금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뭐 하반기에는 뭔가 좀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이나 이슈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인터플렉스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분께 또 가격 전략을 제시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사실 두 종목 전부 다 차트를 보면 좀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인데 괜찮을까요? 김명수 PM님부터 가격 전략 좀 주실까요?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거의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종목 이거 인터플렉스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좀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는 그러니까요. 사실이긴 합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신저가를 계속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의 11,000원대 아직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분명히 하반기에는 좀 신장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 이번 환율이라든지 안정화가 좀 될 수 있을 때 만약에 돌아선다면은 최소한 12,000원, 13,000원 수준을 먼저 기대를 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추하락 추세에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 김민수 대표님은요? 뉴플렉스도 역시 좀 하락 추세인데. 네, 이게 뭡니까? 예, 솔직히 주가를 뭐, 이렇게 끌어 요즘 뭐 다 이렇습니다, 종목이. 대부분이 이런 상황들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옥석가리 계속 나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어쨌든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이제 수급 그러니까요. 관련된 타이밍들을 체크할 텐데, 일단 지금부터는 가격이 절대 비싼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모아간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4,500원대 밑에서는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될 거였고요. 그렇게 되면 중기 저항권이 있었던 자리 한 5,600원대까지는 시장 안정만 되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절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플렉스와 인터플렉스, 대한주 두 가지의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신화 인터텍의 대한주로 뉴플렉스와 인터플렉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 보일지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적절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겠고요.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도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뉴욕 시장은 일단은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어제 또 우리 시장 보니까 이게 참 들여다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좀 힘듭니다. 환율도 막 1,300원까지 올라가고 이게 얼마 만입니까, 진짜. 시장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어제 또 1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뭐 게임한 건 아니고요. 왜요? 잠이 안 오셨어요? 종목들 보다 보니까 와, 이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나라고 싶은 정도가 그러니까요.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래 바닥 잡으면 한번 사보자라는 종목들 챙기더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일단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바닥은 바닥인 것 같은데 기회는 기회인 것 같은데 지금 또 하나 구조적인 수급의 문제죠. 신용 반대 매매 뭐 이런 레버리지에 따른 반대 매매의 여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솔직히 여기서는 들어가도 된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여파가 좀 크다 보니까 그를 얼만큼 시장이 견뎌내느냐 이 포인트를 잡고 일단 매수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바닥이고 이렇게까지 빠질 건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또 선뜻 손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시작인데 김병수 PB님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지금 전쟁이 나도 1,300원이 안 넘었었는데 결국 어제 환율이 1,300 넘어서 1,302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300원이 넘어버린 환율은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외인 매수 종목을 중심으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야 이제는 주식을 정말로 관심 있게 보시다가 물론 이미 지금 여력이 없으실 수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1,300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외인 흐름에 굉장히 좀 관심이 더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나 업종도 잘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